놀란 거? 그거 보셨어요? 그 영상 중에 함현지 씨 유튜브에 오! 봤어. 그 짤 봤어. 뭐야? 그러니까 함현지 씨 유튜브에 오뚜기 회장님께서 이제 수우파를 너무 즐겨 보신대요. 진짜? 근데 오뚜기 회장님이 이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. 와! 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. 제 사진이 딱 첫 번째로 나왔어요. 근데 딱 보자마자 가비! 이렇게 맞추시더라고요. 아빠를 위한 수우파 중간고사. 이 사람이 누구야? 가비! 와 진짜 어떻게 회장님이 내 이름을 안다고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. 진짜 너무 깜짝. 네. 아니 그동안 연예인 안 하고 어떻게 참았어요 근데? 드디어 때가 온 거죠. 멍석깔아. 멍석깔아. 드디어. 아니 마인드는 외국인데. 완전 선사람. 야 선사람. 아니 그러면 광고가 들을 수도 있겠다. 아 근데 그 광고는 저한테 들어올 거야. 광고는 저한테 들어올 거야. 왜? 오뚜기 회장님이 저를 제일 좋아하신다고. 저를 제일 좋아하신다고. 아예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가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삼분카레를 잘 해먹었어요. 지금 이것들 배틀이야 지금. 네 저희 아이랑 저랑 되게 잘 먹고 있어요. 강원아 네. 저희가 아직 식구 경험이 없습니다. 회장님 저희는 가비 씨 배틀을 두 번 하고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오뚜기! 오뚜기! 너무 대단해! 정신아! 사랑합니다! 아싸! 저희예요! 저희예요! 예! 아, 내가 무섭네! 진짜 다 그냥 팔 거야. 내가 숨을 쉬었다.